손이 왔어요. 다 나와 보세요. 활동을 시키신 분. 네. 근데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관공서에 가면 홍길동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의문이 있어요. 왜 홍길동은 샘플 이름이 되었나? 정말 궁금해요. 네네. 네. 사실 김 씨나 강 씨 이런 가나다 순으로 하면 네네. 앞에 오지 않을 이름이잖아요. 맨 뒤에 오는 이름인데. 근데 좀 체제 저항적인 인물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관공서에서 쓰기에는 조금 애매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정했을까? 일단 좀 찰지지 않나요? 홍길동? 홍길동? 이름이 좀 찰진 것 같아요, 저는. 뭔가 네, 질감이. 근데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을 때 아무도 거기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없는 거죠. 너의 그렇죠. 이름 대신에 썼을 때 기분 나쁜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 아, 그치, 그치. 뭐야 이 사람이 뭔데 여기 이름이 써있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홍길동은 한국인들이 약간 사랑해야 돼요. 네. 사랑하는 캐릭터여야지만 호호로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 굉장히 너는 정실 부인의 자식이 아닌 첩의 자식. 두 번 다시 나를 아버지라 불러서는 아니 되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정의의 도덕이라고 할 수 있지. 홍길동이다. 그래서 가끔 저는 허균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허균은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죠. 허균이 홍길동전을 쓰고 이런 식으로 너무나 모두가 주지의 사실처럼 됐는데 홍길동전을 허균이 썼는지도 잘 확실치 않아요. 제가 말한 적도 없고 네. 많은 사람들이 허균도 서자였나? 서자 아니에요. 서자 아니고 한글로 소설을 써서 네네 그걸로 유명하지만 엄청난 명문가에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명문가예요. 허균은 아버지가 이제 동인이라고 해서 옛날에 뭐 동인, 서인, 남인 거기에 영수 정도 급이고 형도, 큰형도 판서까지 해요. 판서까지 하고 집안이 뭐 엄청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글 선생을 붙여주는데 서어를 붙여줘요, 서자를. 아, 서자요? 서자를 붙여주는데 사람이 저렇게 똑똑한데 세상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막 최초의 어떤 충격 같은 게 있었을 거.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서얼들하고 친하고 이건 뭐 별로 바람직하진 않지만 기생들하고 친하고 천한 사람들하고 친해요. 천민 출신의 무슨 시인하고도 친하고 당시는 불교가 천대받는데 스님들하고 친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명대사 뭐 이런 분들하고 굉장히 막역한 친구예요. 사명대사랑 막역한 사이.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불교계랑 친하다는 것도 나중에는 굉장히 탄핵을 받는 요소가 돼요. 그렇겠네요. 유가의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서 벼슬길에 나아가기는 하는데 올바로 행동하질 않아요. 성격에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받은 그 벼슬이 황해도 도사인데 도사? 이게 감찰하고 막 이러는 사람인데 행동을 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감찰할 때 이미 서울에서 근데 갈 때 이미 서울에서 기생들을 데려다가 맨날 놀고 친구들 불러다가 놀고 서자들 불러다 놀고 그래가지고 얼마 안 돼서 파직당하고 또 모함은 파직당하고 모함 파직당하고 하는데 허균이 기사회생하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그게 중국 사신들이 오면 허균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왜요? 허균이 그 당시에는 중국 사신들이 그 문인들을 많이 보냈어요. 뭐 시인이라던가 유명한 문인들을 조선의 사신으로 보냈는데 허균이 갔다 하면은 뭐 난리가 나는 거 사신들이 너무 좋아서 좋아하니까. 야 이런 인물이 있어 이렇게 시를 잘 써 그리고 시를 다 외우는 거야. 조선에 뭐 시 좋은 거 있냐 했더니 뭐 외워서 다 써주는 거 몇백 편을 대단한데 이래가지고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학회 갈 때 그렇죠. 다음 교수님한테 가면은 뭘 누구를 만나라 뭐 이렇게 하듯이 가면 허균이라고 있는데 꼭 만나는데 꼭 만나봐. 또 잘 놀고 잘 놀고 아 그렇지 그것도 중요하지. 잘 노는 것도 잘 논다 뿐만 아니라 시를 잘 알고 풍류를 알고 잘 한다 이래가지고는 선조 광해군 다 정통성에 좀 문제가 있는 왕들이었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중요했고 뭐 그래서 허균이 이제 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왕들이. 근데 허균이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광해군이 이제
좀 서자 출신이잖아요. 네. 그 자신이. 그래서 그 영창대군과 임목 대비가 이제 굉장히 신경이 쓰였단 말이에요. 적통이 저쪽에 있으니까. 그랬는데 허균이 사신으로 중국에 보냈더니 허균이 어떤 보고를 보내냐면요. 선조와 광해군을 막 욕하는 책들이 팔리고 있더라. 자기가 그걸 긴급 입수해서 자기가 조치를 했다. 이것들을 없애도록 했는데 그래서 이걸 했다 하더니 광해군이 너무 좋아해요. 정통성이 이렇게 취약한데 게시판에 뭔가 불리한 그렇죠. 글이 네. 중국 게시판에 이렇게 실리고 있는 것을 악성 댓글을 삭제해 주고 악성 댓글과 이런 그걸 삭제하고 근데 조선왕 주실록에 보면은 왕이 속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관은 적어놔요. 왕은 못 보죠 그거를 적어놓는데 사관들은 짐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허균이 만든 책이에요. 자기가 가짜 뉴스를 만든 거죠. 가짜 책을 만든 다음 그거를 사들여서 파기한 것처럼 했다고 조선왕조실록에 사관이 적고 있어요. 왕은 속은 거죠. 허균이 그런 걸 많이 해요. 또 뭐가 있냐면 임목대비를 폐비하자라는 그런 쪽에 서거든요. 임목대비는 광해군의 계모죠. 네. 그래도 엄마인데 어머니인데 어떻게 폐하냐. 그때는 여론 형성에 상소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갖고 자기 집에 일종의 댓글 부대를 만들어요. 여론 형성을 막 하거든요. 압을 매겨가면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빨리 써라 이것들아 이래가지고 회비해야 된다. 자기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알던 허균이랑 너무 다른데 허균이랑 선동가구나. 그 말로 글로 뭘 이렇게 여론을 형성하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에요. 정의롭지도 않은 것 같고 들어보면 홍길동선인은 문학작품으로 보기보다는 뭐 선동용. 선동용이었을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 한글로 소설을 써서 그렇군요. 읽기 쉽게, 백성들이 읽기 쉽게. 이제 임진왜란이 지난 다음 쓴 거죠? 그렇죠. 끝나고. 그 최근에 임진왜란에 대한 어떤 책에서 본 것인데 한글을 저 위에 고위층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한글을 그때 대규모로 사용한대요. 왜 사용하냐면은 그 통신을 보낼 때 중간에 이제 첩자들이 또는 일본군이 그걸 가로챌 수가 있는데 한문으로 쓰면은 다 읽어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한글로 써서 보내면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해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임진왜란을 지나면서 한글이 그전하고는 굉장히 달리 널리 쓰이는 계기가 되고 한글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자각하고 그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 선조도 자기 딸한테 보낸 한글 편지가 훈민정음 그 편지가 남아 있어요. 네. 네, 잘 있었더냐? 뭐 나는 뭐 지금 고생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써서 보내고 뭐 걱정하는 선조도 그러니까 쓸 수 있었다는 거죠. 왕도. 왕도. 근데 이 허균이라는 인물은 실제로 영모에 가담했던 건가요? 네, 가담했던 것 같아요. 광해군 때의 영모에 가담해 가지고 능지 처참 당하죠. 광해군을 치고. 영창대군을 옹립하고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음모를 꾸몄어요. 서자들과 함께. 근데 광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똑똑하고 좋은 정치를 하던 임금이었는데 허균하고 잘 맞았을 것 같은데. 잘 맞았어요. 네. 광해군이 총애했거든요, 허균을. 그래서 허균이 쳐들어와서 임목대비만 죽이고 광해군한테 체제는 안 바꾸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묵인하려고 했다라는 광해군은 끝까지 좀 안 죽이려고 그랬는데 신하들이 빨리 죽여라. 결국에는 뭐 죽게 되었고 그래서 허균이 의금부에 잡혀 들어갔을 때가 또 흥미로운데요.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보통 이제 영모로 의금부에 잡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보통은 사람들이 친했다가도 다 외면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허균의 경우만 특이하게 의금부의 그 감옥으로 천민 또는 무사 이런 사람들이 몰려와서 돌을 던지면서 막 시위를 해요. 허균이 무슨 죄가 있냐 살려내라 이래가지고 옥리들이 도망갔다는 얘기가 있거든. 의금부의 옥졸들이 도망가야만 했다는 그 정도니까. 강한 분들인데. 와 그러면 타고난 카리스마랑 그 매력이 대중적으로 인기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스타네요 스타. 그렇죠. 허균이 그 여러 차례 주장해요. 나라가 잘 되려면 사람을 고루 써야 되고 차별해서는 안 되고 이런 사상들은 그러니까 매력적이었겠다. 당시 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러면은 그 허균 보면 이제 되게 입체적인 인물인데 어떤 시야에서 그리냐 그거는 이제 사실 어떤 감독이나 작가의 마음이니까 네네. 뭔가 첫 장면이나 뭐 첫 대사가 어떤
있게 될 것 같으세요? 시작한다면 아무래도 집에 있다가 이렇게 역모를 발각돼서 잡혀가는 장면, 아니면 뭐 죽기 직전의 장면, 죽기 직전에 할 말이 있다고 외치다가 죽었대요. 나도 할 말이 있다. 할 말을 못 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할 말이 있다고 외치는 장면, 거기서부터 무슨 할 말이 뭔지 알아볼까 이러면서 과거로 돌아가서 이제 어린 똘똘한 허균부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그런 되게 아스트랄한 느낌으로 생각하면 할 말이 있어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처참을 당했는데 눈을 뜨니까 어느 날 대통령의 아들로 태어난 거죠. 현대에서. 네. 갑자기 눈으로. 네. 네. 갑자기 이세계인가? 오, 이렇게 장르가 갑자기 바뀌게 될 줄은 갑자기 근데 이게 그 소설가 김영하로서가 아니고 영화감독 김영하로서 자 그럼 캐스팅을 해야 되잖아요. 자 어떤 배우를 캐스팅을 하실까요? 이 허균 역할, 이 변화무쌍하고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진짜 어렵다. 갑자기 톰 크루즈. 톰 크루즈 할 말이 있어. 한미 합작으로. 네. 역사에 남긴 하겠네요. 홍길동이 백인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먼저 우리 말을 배우고. 그렇죠. 그렇죠. 농담입니다. 어떤 배우를? 글쎄요. 뭐, 자꾸 톰 크루즈 생각만 떠. 지워지지 않네. 영화로 만든다면 두 사람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린 허균에게 홍길동이란 친구가 있는 거죠. 실존 비밀의 친구. 그런데 이 둘이 자라나요. 국제적인 경험을 쌓고 있는 거예요. 홍길동은 돌아다니면서 도적질도 좀 하고 해적도 되고 이러면서 와요. 어느 시점이 돼서 허균은 이제 죽죠. 네. 죽으면 홍길동이 허균의 역할을 대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도 비슷해야 되겠죠. 처음부터 왕자와 거지처럼. 그 허균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인물이었거든요. 네. 캐릭터의 일관성이 없어요. 맞아요. 한마디로. 맞아요. 네. 두 명이었으면.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납득이 가는 두 명이다.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진짜 허균은 놀기 좋아하고. 기생하고 맨날 놀고. 네. 그리고 뭐. 새로운 것들의 호기심이나 탐구는 강했으나. 국가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없었는데 그 양반이란 신분을 획득하지 못한 허균의 친구가 네. 허균을 통해서 그 꿈을 실현하려고. 마지막에 이제 허균이든 홍길동이든 간에 능지처참 당할 때 멀리서 누가 이제 지붕 위에서 웃고 있는 거죠. 근데 허균인지 홍길동인지 모르고 누가 누군지는 네. 모르죠. 근데 제가 홍길동전을 저희 다 어렸을 때 이거 아마 내용을 까먹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홍길동전은 홍길동이 마냥 정의롭기만 한 그런 인물이었나요? 홍길동이 이제 처음에 뭐 자기 아비라 아비라 부르지 못하고 네. 서장에서 네. 서론받고 그 이런 얘기는 다 아시잖아요. 네. 근데 거기까지가 이제 재밌는 부분이고요. 근데 어이없는 부분도 많아요. 그 왕이 그 아버지를 설득해요. 네 아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좀 설득을 잘 해봐라. 뭐 그래가지고는 병조 판서직을 왕이 내려요. 홍길동한테. 그래서 홍길동이 도적을 막 하다가 왕이 병조 판서를 준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사실 어이 없어요. 그랬다가 또 나중에는 울도고 그러니까 오키나와죠. 오키나와 가서 이상 국가를 세우고 이렇게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런데 또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와서 3년상 치르고 막 그래요. 또 갑자기 전통에 갑자기 또 따른... 충효의 사상을 버리지 못한 영웅이에요. 허균처럼 정말 엄청 혼란스러운 네. 시대의 한계죠. 네.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저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그 여러 버전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뒤에 누가 또 살을 또 붙이고 참가하고 누가 또 더 붙이고 부전되면서 버전이 계속 이어져가고 이렇게 끝나지 않는 굉장히 설득력인데 그냥 홍길동이 판본이 엄청 많거든요. 네네. 그럴 것 같네요. 네. 진짜 제일 설득력 있는 거 같아요. 독자층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다 양반, 보면 굉장히 양반도 써야 되기 때문에 길을 잃은 분열적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그 김현 작가님 평소에 조선왕조실록을 보시는 걸 좋아하신다던데 상여 그런 것도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돼 있어요. 조선왕조실록에 사관이 적고 있어요. 조선왕조실록에서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보통 이제 역모로 의금부에 잡혀 들어가잖아요. 아 여러분도 다 보시지 않나? 선생님 많이 보시죠? 아 저는 가끔 보니까 진짜. 네. 왜냐하면 조선왕조실록에 한 항목으로 이렇게 키워드로 천문 이렇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항상 일련 관련된 네, 저는 그런 고천문을 전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재밌는 기록이 있어서 고천문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네, 네. 고천문학이라는 분야가 따로 있어요. 조선왕조실록이 다 공개가 되어 있잖아요. 온라인에서 누구나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끔 들여다보면 네. 굉장히 재밌는 기록이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 조선왕조실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들어가서 보시면 일단 지금은 구글에 조선왕조실로 이렇게 하면 바로 이제 그 서비스로 들어가요. 네. 어, 있어요. 네. 그리고는 그냥 뭐 코끼리 그렇죠. 이런 식으로 관련된 게 다 떠요. 검색이 너무 잘 돼요. 선생님 같은 경우 뭐 검시 관련한 것들 그 단어를 몇 개 넣으면 네. 문제가 됐던 이런 사안들 재밌겠다.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 어, 그러니까 그럼... 집에서 뭐야? 아, 나 조선왕조실록 좀 보고 싶어. 약간 아니 그 약간 있어 보여. 그러니까 많이 있어 보이는데. 심지어 이 워낙 자세하게 쓰여 있기 때문에 전에 어떤 것도 봤냐면은 그 신윤복의 월하정인 네. 그렇죠. 야심한 밤에 남녀가 만나는 그림이 있는데 네, 네. 거기 다리 하나 떠 있고 그 다리 이제 초승달 같은 건데 잘 아시겠지만 그 초승달의 모양이 우리나라는 그 방향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아, 그림의 방향은 그래요? 전혀 엉뚱한 이제 모습으로 예, 이상하게 돼 있어서 등장의 그림을 사실적으로 그린 사람인데 이런 거를 실수를 할 리가 없다. 만약에 이 그림이 신윤복이 있는 그대로를 보고 그린 거라면 월식일 때 그린 거다. 그래야지만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때 월식이 언제 있었는지 알잖아요? 네. 그렇죠. 월식 착착착착 찾으니까 몇 개로 딱 좁혀지고 이 가운데 날씨에 대해서 써 있어요. 그날 구름이 있었는지 비가 있었는지 그래가지고 착착착 지우고 나면 하나가 딱 남아서 천문학자들이 이걸 보고 날짜가 몇 월, 몇 년, 며칠, 몇 시 더군다나 시간도 알 수 있거든요. 대충 모양 보고 그러니까 이런 걸 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그 조선왕조 실력의 기록이 다 있는 거죠. 저도 한번, 한번 찾아볼게요. 법의학 쪽을 한번. 네네. 네. 그 천문학에서는 그 별도 뭐 연구하겠네요. 동방박사가 본 별이 뭐냐. 아, 네,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나 뭐 그 방향이나 이런 네. 것들을 연구하는. 초신성이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대낮에도 밝으니까. 갑자기 밝았다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지금은 없겠죠. 초신성은 근데 뭔가요? 저는 가수 초신성 선배님들은 아, 맞아요. 옛날 초신성이라고 있었어요. 초신성은 뭐랄까 저한테 어떤 느낌은 초신성. 진짜 초록 슈퍼루키. 아... 슈퍼루키를 보통 초신성이라고 하죠. 아, 초신성이다. 꼭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어떤 별의 마지막 순간인데요, 사실은. 별의... 뭐지? 슈퍼신인이 아니에요? 그게 관점에 따라 달라요. 밤하늘에서 갑자기 밝은 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별은 마지막 순간에 아주 장렬히 폭발하면서 자기가 안에 갖고 있는 모든 연료를 다 태운 그 결과물을 흩뿌리면서 죽어갔거든요. 그 마지막 순간에 엄청난 폭발이 일어난 걸 우리가 아주 멀리서 보니까 네, 아주 희미하거나 보이지 않았던 별이 갑자기 밝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게 리한테는 갑자기 별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없었으니까. 슈퍼루키. 아, 그렇죠?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있는 건가? 갑자기 건구나. 그렇죠. 그렇죠. 여기 또 허균에서 시작해서 뭐 홍길동전 갔다가 초신성으로 갔다가 뭐 아. 야. 그러면은 그 허균으로 돌아가서 그 허균 영화를 내비게이션 좀 갖다놔. 여기 자꾸 길을 잃어. 아니 내비게이션 처음 나왔을 때 몇 백만 원씩 했어요 차에. 아, 아 그래요? 내비가 몇 백만 원 했다고요? 뭐 그럼요. 아 그 처음에 아, 있잖아요. 그 네. 처음에 옛날 뉴스를 보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홍길동 그 허균. 자 이제 다시 이제 홍길동 그, 맞죠? 미스터 왜 내비게이션 얘기를 하고 있지 우리가? 그래. 허균을 보내봅시다. 그래서 이제. 허균 영화를 결국에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면 좋을까요? 많이 봤으면 좋겠네요. 철저한 상업 영화로. 지분이 많으신가 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인간의 어떤 다양한 이 레이어 성격에 이런 것들 알고자 하시는 분들이 보면 좋겠지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허균 하면은 홍길동 전을 네. 떠올리기 때문에 네. 이 영화 속에서 홍길동 전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아는 홍길동을 어떻게 깨버릴 것인가.